여러분, 반가 반가워요. 여기는 대전의 테크노 다육심으론입니다. 오늘 제가 닭튀김을 한번 해봤는데요. 이게 재래 시장을 가시면 그 닭을 이렇게 뼈를 발라주는 데가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서 닭을 이렇게 튀김용으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잘라줍니다. 그러면 이게 이제 살코기로 하는 거죠. 그런데 참 맛있긴 맛있는데 이번에 너무 짜게 돼갖고 누구를 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. 제가 맛있게 한다고 또 밑간을 너무 세게 한 거예요. 그래갖고 맛은 맛있는데 좀 짜게 됐습니다. 근데 왜이 흔하디 흔한 닭튀김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냐면요. 어쨌거나 뭐사 먹는 거는 이렇게 그거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. 그분들이 진짜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만한 그 닭튀김이 탄생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또 그만한 또 기술력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냥 옛날식 통닭이죠. 옛날식 통닭을 만드는 건데 조금 이렇게 건강하게 먹는 해독이 되는 그런 닭튀김 그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. 그 해독이 되는 닭튀김은요, 전 이번에 너무 그 까나리 맛간장을 너무 이렇게 많이 넣어서 이게 짜게 됐는데요. 근데 소화는 잘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려고요. 이거를 그 닭, 이게 돼지고기 탕수육 있잖아요. 그거 양념도 똑같아요. 그렇게 하시면, 몸에 해독을 할수 있으니까,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저는 이거를 지금 닭두 마리를 지금, 이렇게 그 뼈를 발라서, 좀 잘라서 해달라고 해서, 이걸 씻을 때 아주 깨끗이 씻어서, 체에 받쳐서, 그 다음에 마늘 넣고요. 그 마늘은 닭두 마리 기준으로 해서 마늘을 두 스푼 넣습니다. 그 밥숟가락 있죠? 그걸로 두 스푼을 넣습니다. 간장은 그냥 조금만 넣으세요. 진간장. 약간 불맛이 나기도 하고요. 맛이 제가 뭐더라? 저번에 탕수육 할 때도 넣으니까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간장, 진간장을 뭐한 스푼이나 두 스푼 보셔서 한번 좀 넣으세요. 그리고 이제 까나리 맛간장이라고 제가 넣는데 미나리, 그다음에 달래, 냉이, 부추를 해서 만든 그런 맛간장을 넣습니다. 까나리에다가 한거 그때 제가 이제 그 앞에 쪽에 보시면 까나리 맛간장 말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. 그거를 넣는데 이거 이번에 너무 많이 넣어서 이게 좀 짜진 거예요. 그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진간장만 넣으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제 집에 맛간장 있으면 맛간장으로 사용하시면 더 좋죠. 해독에도. 저는 해독에 그 까나리 맛간장이 들어간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게 없으시면 집에 까나리 액젓이나 멸치 액젓 있잖아요. 살짝만 드세요. 그 다음에 그 히말라야 핑크 솔도 들어갔습니다. 그렇게 간을 하고 후추도 넣고. 그렇게 해갖고 뭐지? 양념을 해서 1시간 정도 방치를 해두었습니다. 근데 이거를 밑간을 하실 때잘 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너무 짜지 않게. 저 이번에 좀 짜게 돼서 저 주위 분들한테는 못 드리는데요. 이게 왜냐면은 이게 짜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를 부침가루가 아니라 튀김가루만 해서 부치거든요. 저기 튀기거든요. 그 이유는 오래 보관해서 먹는 거는 계란을 넣으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오래 보관해서 이렇게 좀 장기간 이렇게 보관해서 먹는 거는 이렇게 저기 그 튀김가루하고 저는 지금 식감을 보니까 튀김가루와 부침가루로 같이 반반 섞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지금 튀김가루만 했습니다. 계란 넣지 마세요. 그러면 오래 두고 먹지는 못해요.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닭튀김을 했습니다. 소스는 제가 만들려다가
아, 어찌어찌 하다 보니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었고요. 여러분들께서 맛있게 이렇게 소스를 해서 드셔도 되고요.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 돼지고기 그 탕수육과 이 닭 탕수육을 해보니 까나리 맛간장, 소금, 그 다음에 진간장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. 마늘, 그 다음에 후추를 넣으니 잡내도 하나도 없습니다. 잡내도 없고 이게 맛이 뭐라 할까요? 건강한 맛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됐으니까 밑간을 하실 때는 그 탕수육이나 이렇게 닭튀김 밑간 할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. 그렇게 하셔서 하시면은 가족도 건강에도 좋으시고 좋을 듯해요. 자, 여러분, 저는 오늘은 아마 조금 동영상을 올릴지 안 올릴지는 모르겠지만, 남은 주말 좀 행복하시고요. 좋아요,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.